안녕하세요, 파이어 여러분. 헌터 파이어. 자, 오늘 해볼 컨텐츠는 셰프의 도전 2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굉장히 맛없는 식재료들, 군소, 불가사리, 갯강고 등등 요런 것들을 제가 요리하는 게 아니라 현직 셰프분들께 갖다줘서 요리를 하면 과연 맛있게 요리가 될까? 라는 게 너무 궁금해서 컨텐츠로 만들어보려고 한 게 바로 셰프의 도전이고, 이런 컨텐츠를 찍으면서 셰프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요, 현재 일하는 곳 있죠, 그곳을 홍보를 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고정 댓글에 매일에 보시면은 다음 재료가 뭔지 말하고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재료가 뭐냐, 바로 콩벌레 앤 쥐면들입니다. 많은 지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만나볼 셰프분 식재료는 불가사리였습니다. 자, 그럼 불가사리 잡으러 같이 가시죠. 자, 여러분, 불가사리 잡으러 왔습니다. 오늘 잡을 불가사리는 별 불가사리와 아무르 불가사리인데 두 마리 다 해양 유해 생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별 불가사리 같은 경우는 이로운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르 불가사리 같은 경우가 바닷속에서 대이동을 하는데 지나가는 자리에 조개가 한 마리도 없다고 합니다. 조개를 잡아서 돈을 버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어업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불가사리는 깊은 곳에도 물론 살고 있지만 이런 얕은 곳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아무르 불가사리 같은 경우는 주로 깊은 데에 있긴 한데 때만 잘 맞추면은 이런 석축에서도 발견이 되곤 합니다. 아이, 론나 똑똑하네. 별 불가사리 어디니? 빨리 나와. 이번엔 론나 맛있게 요리해줄게. 지금 여기 바다에 날 주름까지 다 찾아봤는데 한 마리도 없습니다. 다른 바다로 30분 정도 이동해볼게요. 포인트 이동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불가사리 발견했는데 요걸로 갖다 드리면 식중독 걸려서 되져요. 저 멀리 꺼져. 한 마리 더 확인. 식중독 결정체 리발.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바다의 산삼이라고 불리는 진짜 산삼이 나왔습니다. 바다의 산삼이 사네요. 캐러 오세요. 드디어 첫 돛대 발견했습니다. 아주 싱싱하게 살아있습니다. 라상렉이야, 그렇지.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베이비 정도인데, 그런데 이 녀석은 유해 동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이 정도 크기만으로도 엄청난 구역질 식주려고 될 수 있습니다. 다 버려. 여기 한 마리 아주 부끄럽게 숨어있죠. 일로와 이래기야. 바로 리발 덩크. 여기 한 마리 더 숨어있네. 까꿍. 몰랐지 나 여기 있는지. 라상렉이야, 들어가라. 오케이, 저기 한 마리 더 있구만. 오늘 크기가 다 안 크네. 별부가사리도 크면 겁나 크거든. 요 덩크. 잠시 대기, 한 마리 더 있어. 깊다, 패딩 적겠는데. 명심, 왼손에 고무장갑 끼운데. 라사,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더 깊은 데로 가면 안 돼. 응, 고마워. 얘도 덩크. 자, 여러분,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는데. 전복 라삭. 자, 근데 사실은 전복이 아니라 등껍질이 조금 다르고 숨구멍 개수가 달라요. 이거는 오분작이라고 합니다. 금지치장이 딱히 없어가지고 먹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맛있는 거 갖다 드리면 안 되잖아. 요 익사해라. 쓰레기 불가사리 이렇게들 잡으러 갈게요. 아이코, 여기 한 마리도 숨어있네. 일로와 이 쓰레기야. 하, 버려. 자, 이 바다에 고한 주름까지 다 뒤졌지만 아무르 불가사리 없었습니다. 내일 다시 와서 아무르 불가사리 꼭 잡아가지고 셰프님한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라삭라삭. 너넨 잠시 냉동실에 대기. 아이 추워. 어, 아무르 불가사리 여기 있는데 셰프님 혹시 이걸로도 가능? 죄송합니다. 내일 링싱한 거 잡을게요. 라삭라삭. 다음날이 됐습니다. 론나 긴 뜰채를 들고 이런 포인트로 왔습니다. 그나마 이쪽 지형이 아무르 불가사리가 제일 많은 지형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안 나오면 개 롯된다 이거. 건봐 여러분,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아무르 불가사리 이렇게 방구할 줄이. 저기 보이시나요, 사이에 해초들 사이에 확대 약간 노란색. 어, 그렇지 그렇지. 저거 보이시죠, 저거. 가자. 야, 이 녀석이. 어, 됐다. 아, 큰일 났네.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바닥에선 뗐거든요. 어떻게 뜰지 안에 담아야 될지 모르겠네. 아, 안녕하세요 조사님. 저 제가 불가사리 잡고 있는데 혹시 뜰채 한번 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많이 잡으세요. 어휴, 여기 조사님 덕분에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 아무르 불가사리가 바로 요겁니다. 크기는 새끼예요. 새끼에도 얘는 엄청난 조개의 킬러기 때문에 잡으면은 어민들도 다 버립니다. 이 정도 먹어도 개 록 같은 맛이 나요. 일단 한 마리 키. 아유, 다행이다. 셰프님께 가오는 좀 살리겠어. 넌 아주 지겨지러 가자. 계속 봐보도록 할게요. 자, 엄청나게 긴 석축을 다 뒤졌는데 이거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이랑 어제 잡은 별 불가사리들이랑 해가지고 지금 바로 셰프님 만나러 가볼게요. 셰프님 뒤지셨어요. 팬점이 잠깐만. 화면 전화 잠깐만. 빨리 집에 갈라는데 불가사리 한 마리 더 발견했습니다. 아니, 또 조사님이 도와줘. 와,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또 아무르 불가사리 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 이 녀석도 사실 큰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근데 얘네가 색깔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시면 이래끼는 약간 노란색 계열의 바닐라 맛이고 이래끼는 보라색 군소 맛이에요. 펀치 먹어라. 자, 그래서 이 아무르 불가사리 두 마리 들고 가서 셰프님 롯데로 가보도록 할게요. 화면 전환해라. 자, 여러분, 드디어 오늘 셰프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만나볼 가게는요, 춘천에 있는 동양관이라는 가게입니다. 퓨전 요리 가게라고 하는데 사실 자세한 그런 거는 잘 모릅니다. 들어가서 바로 셰프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자, 여러분 오늘 셰프님 바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셰프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천에서 퓨전 선술집을 운영하는 곽동흠이라고 합니다. 어떤 거를 주로 하시는지. 중식, 양식, 일식을 주로 다 하나, 둘. 저러셔도 됩니다. 변하셔도 돼요. 일식이랑 중식을 주로 하는데요. 다양하게 퓨전으로 모든 음식을 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게는 얼마나 된 건가요? 여기로 이전한 지는 두 달 정도 됐고요. 그 전에 조그맣게 한 6년 정도 하다가. 그럼 요식업을 배움까지의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한 20년 조금 안 됩니다. 20년이요? 네네.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제 나이가. 나이 잘 모르시나요? 36입니다. 그럼 중학교 때부터 20년입니다. 아니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했어요. 아니, 다시. 뒤에 쳐다보시는 관객분들이 좀 있으세요. 와이프분 계시고 어머니 계시고 되게 긴장을 하신 것 같은데 편하게 해주세요.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했으니까 20년은 안 됐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어머니가 요식업을 길게 하셔가지고. 아, 그건 옆에서 보고 배운 것도 있고. 그때부터 숯불도 피고. 거의 한 20년이라고 네, 해도 되겠네요. 근데 그 20년 동안 혹시 불가사리를 소재로 한 요리를 처음이세요? 네. 근데 제가 연락을 드렸잖아요. 아, 그러고 나서 불가사리에 대해 조금 찾아보셨는지. 영상을 많이 봤는데 일본에서는 쪄서 먹거나, 아니 한국에서도 그 쪄가지고 성게처럼 그 안에 그 정소를 이렇게 먹더라고요. 맞아요. 네, 맛있다고는 하는데 예, 걱정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어떤 요리를 하실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생각했는데 하나는 간짜장, 고기 대신 불가사리를 넣어서 한번 볶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사천 라즈지라고 원래는 닭날개를 여러 가지 향신료로 볶아내는 요리인데 그거를 이제 불가사리로 한번 튀겨내서 볶아낼 예정이고, 소꼬리찜을 그 소꼬리 대신 불가사리를 넣어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우리 셰프님으로 한번 요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셰프님. 라삭라삭. 근데 지원을 직접 해주신 거예요? 와이프가요. 구독자분이신가요?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방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아주 더러운 불가사리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불가사리 잡아왔는데 냄새 같은 거 한번 표정이 벌써 한번 맡아보시죠. 이거 냄새가 엄청 비려요. 일반 그 생선보다 약간 이상한 비림이 있네요. 어떤 비림인가요? 역하다라는 표현 써도 되나? 약간 부패된? 예, 네, 아니 그, 예, 이상해요. 오늘 잡아온 게 딱 두 종류입니다. 여기 있는 녀석이 별불가사리, 뒤집어져 있는 좀 큰 녀석이 아무르불가사리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 두 녀석 다 외국에서는 식재료로 사용을 합니다. 오늘은 셰프님께 전부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가요? 한번 시작해보시죠. 아, 네. 세척을 안 해도 되겠죠? 세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잡아온 그대로 네, 왔기 때문에. 워터야! 식감이 굉장하겠는데, 이거? 지금 만졌을 때 식감은 어떠신가요? 녹씹을 것 같은데. 아무르불가사리는 이 가시 같은 게 있어서 이거 먹을 수 있나. 두 개 다 그러네? 겉면이 사포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진짜 사포 같아요. 근데 지원을 하실 때, 난 맛있게 할 자신이 있다! 라고 하셔서 지원을 해주신 건가요? 네, 맞아요. 참 뭐든지 맛있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막상 보니까 내장 같은 게 나오네요. 저게 뭐냐면 얘네들이 조개 같은 거를 먹거든요. 아, 네. 가운데에 조개를 놓고 다리로 감싸서 조개를 벌려서 먹어요. 그럼 감칠맛이 뛰어나겠네요. 이제 요 불을 켜자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약간 파이어 파이어 하는데 표정을 파이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불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파이어! 아, 오늘 셰프 아주 잘 만났습니다. 잠시만요, 질문 있습니다. 네. 지금 저쪽에 보시면 튀김기가 있는데 왜 여기서 하시는지. 이건 저희 손님들 음식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예. 냄새가 될까봐. 그럼요. 이 기름은 버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휴문 날인가요? 네, 원래는 저희 가게가 이전하고 나서 휴무가 없어요. 그래요? 그럼 저 때문에. 네, 헌터팡님 만나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두 달 동안 한 번도 안 쉬신 거예요? 한 번 쉬었어요. 딱 한 번 쉬셨어요. 네. 두 달 동안. 대단하시네요, 진짜 열정이.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웨이팅을 많이 한다. 춘천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되거나 이런 신상 가게들은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고요. 아, 오픈바 같은 네, 느낌으로? 네, 아직은. 웨이팅이 있나요? 네, 그럼요. 뭐야, 방금 겸손하다 갑자기. 그러면 보통 여기 오시는 손님들은 술을 드시러 오시는 건가요? 아니, 식사 위주보단 거의 술 안주로 드시는 경우서. 그러면 영업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여러분 동양가 많이 찾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일단 한번 다 튀기는 건가요? 다 튀기진 않을 거고요. 몇 마리 튀겨서 한번 볶고, 짜장면에 들어갈 건 또 생으로 볶고, 마지막에 소꼬리집용으로 대체할 불가사리는 물에 한번 삶고 이렇게. 근데 셰프에도 좀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같이 드시는 거 아시죠? 네네. 비위가 평생 강하시다. 엄청 약해요.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그게 또 재미라고 해서.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시기 전에 전분을 물에다가 조금 불려놨어요. 꿔바로우 같은 거 튀길 때 하려고. 네, 묻혀서 튀기려고.
어우 계속 뭐가 나오네. 기름에 온다면 몇 도쯤에서 튀기는 게 가장 좋나요? 175도에 한 180도 정도? 어차피 음식이 들어가면 온도가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눈대중으로 알 수 있는 거네요. 아니요, 20년을 손가락 같은 걸 이렇게 전부 묻혀서 한번 담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 또 듣기로는 유튜브를 하셨었다고. 아 네, 개그맨 양배차 지금 폼바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친구랑 잠깐 했었는데 같이 스케줄이 안 맞아서요. 원래 친구분이셨어요? 네네네. 아 그러시구나. 폼바 한번 넣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야, 네, 불가사리를 이렇게 전분가루에 두껍게 해가지고 튀기는 건 사실 저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불가사리에 튀김가루를 묻혀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기름에만 했거든요. 원래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먹고. 그래서 너무 비려가지고 향신료로 편하게 쌍욕 다 하셔도 됩니다. 불가사리 넣을 때도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불갈불갈. 왜 지워내세요? 들어가라! 라고 해주시면 돼요. 한번 해주세요. 들어가라! 보통 불가사리 같은 경우는 얼마나 튀겨야 될까요? 저도 모르죠. 색깔 보면서 한 3-4분 정도 튀기면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그 유튜브를 안 하시나요? 가게 오픈하기 전에 했었어요. 오픈하고 나서 바빠지시고 하니까. 네. 그리고도 또 저 혼자 개인으로 했었는데. 아 개인으로 하셨어요? 네. 꽉탱TV라고. 무슨 뜻인가요? 제 별명이 곽탱이거든요. 아... 그래서 막 만들어봤어요. 막 곰팡이 여러분 이런 것처럼 탱탱볼 여러분. 꽉탱TV도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봤던 불가사리 중에 가장 맛있어 보여요. 게튀김 향이 조금 나거든요. 아 네. 다 튀겨졌나요? 네네. 오 진짜 이거 꼬바로우 같은데 그냥? 일단 이거를 먼저 요리를 하나 하고 하나하나씩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이 나죠? 네. 계속 그 속이 미식미식해요. 벌써 미식미식하다고요? 재밌겠네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요리를 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보통 여기서 요리 이렇게 하시나요? 여기서는 거의 회 위주로 하고요. 아, 네. 완전 오픈 주방 느낌이네요. 네네네 맞아요. 부담스럽거나 이렇게 하진 않으시는지? 부담스럽습니다. 아 그래요? 사천 라즈지라는 음식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즈지가 뭔가요? 닭 날개 그거를 라즈지라고 네. 하고 불가사리를 대체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라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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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삭. 음식 하는 게 잘 안 잡히겠구나. 여기 위쪽에 있어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네. 형수님이 보셨을 때 평소에 좀 유쾌한 스타일이시죠? 세 보이려는 성향이 있어요. 센 척 같은. 아 아닙니다. 아, 아니죠? 되게 간단한 요리거든요. 아 그래요? 자리를 한번 살펴보고. 여기 어, 아, 다시 파이어. 손님들한테 이런 이미지 아닌데 단골 손님들한테는 어떤 이미지예요? 카리스마 좀 있는. 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파 다진 거랑 파기름이랑 마늘이랑 같이 그걸로 베이스를 잡아주고. 네. 고추기름도 들어가고요. 근데 이 불가사리를 튀길 때 보통은 잡내를 제거한다. 제가 옛날에 먹었을 때는 얘네를 카레가루에 푼 물에 24시간 정도 담가서 그걸 요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한테 24시간 시간이 없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잡내 제거를 지금 아예 안 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게 하실 수 있다 라고 하셔서 아유 부담 가지라고 뭐 이렇게 아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들어가는 건 뭔가요? 아 이건 다진 생강입니다. 아 생강 이마트에 팔아요. 이렇게 비빌 때 또 하나 멘트가 또 있습니다. 조조조조조조조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 하나 둘 조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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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좋아요. 두반장을 한 반스푼 정도만 넣어주겠습니다. 두반장. 여기에 후추. 이게 산초가루인데 불가사리엔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넣어주시죠. 네, 산초. 그리고 이거는 땡초. 엄청 매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부시지 않으면 그렇게 맵진 않거든요. 부시지 않고 네. 그냥 그대로 넣으면 맵지 않아요? 네. 들어가라. 아, 이렇게 볶아지는구나. 네. 고추기름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 근데 손은 벌벌 떨고 계시네요. 떨려요. 저는 옆에서 보조 역할 하겠습니다. 아, 필요한 거 있으면 편하게 평소 스타일대로 카리스마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막아봐라. 이 저희 가게 맛간장인데 기가 막힙니다. 들어가라. 지금 냄새는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어느 정도 졸았으면 네, 불가사리 들어가나요? 네. 이야 아 이거 못했다. 이야 워크 워크 아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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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매운 향이 좀 나네요. 음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 끝났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지금 뭐 냄새나 이런 거는 진짜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요. 아 맛있겠네. 가려져라. 자 그럼 이렇게 완성된 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를 좀 잘라서 네, 통으로 드실래요? 아니요 잘라보시죠. 라삭 라삭 라삭하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라삭 잘라주시고 카메라 보시면서 사무라이 이렇게 해주셔야 가능하신가요? 사무라이.
단면을 보시면은 안에 내장과 이런 게 삐져 나온 그런 느낌이거든요. 하나씩 들고 바로 먹어볼까요? 네. 고추를 좀 넣어서 먹겠습니다. 아무리 매워도. 저는 본연의 맛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초베르! 초베르? 멸치조림 먹는 것 같은데? 점점 모래 식감이라는 게 뭔지 알겠네. 그 모래 식감이 나오죠. 맛있는데? 근데 딱 먹었을 때 맛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아니. 그죠. 아, 깜짝이야. 한 입 먹을 때마다 입을 닦아. 제가 이때까지 먹었던 불가사리 중에는 제일 괜찮습니다. 맛있습니다. 나 왜 잘하지? 이게 약간 모래 식감이 살짝 나오는데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모래 식감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래 식감이 많이 안 느껴지네요. 오, 괜찮은데요? 이번에 큰 거 한번 가보실까요? 이거요? 오, 좋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저도 큰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더 큰 거 같습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추베르? 추베! 첫 식감은 진짜 이게 꺼바라고 그거 때문에 그런지 거부감이 하나도 없어요. 괜찮은데요, 진짜? 이건 모래 식감도 덜하고. 자, 이게 불가사리 한 3, 4번을 먹었는데 그중 최고입니다. 저 한 번도 삼킨 적이 없어요. 이걸 마지막으로 갈 걸 그랬네요. 다른 두 개도 맛있겠죠? 아니요? 아닐 것 같아요. 어떤 맛인 것 같으세요? 처음에 씹었을 때는 어머니가 바삭바삭하게 볶아주신 멸치조림. 그러면서 점점 모래 식감. 근데 이게 원래는 향도 좀 역한 향이 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향이 제가 봤을 때 이 소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잡혀지고 모래 식감도 생각보다 덜해요. 진짜 괜찮습니다. 지금 두 분이 계신데 혹시 드셔보실 분 계신가요? 제 와이프가 한번. 아, 예, 좋습니다. 형수님 비위가 평소에 어떠세요? 저는 아, 괜찮으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추베르? 아, 역시 어떠세요? 건어물 먹는 것 같긴 해요. 비리거나 뭐 이런 거 아예 없죠? 비린 건 없죠. 아, 점점 보는. 이거를 사 먹으라면 사 드실 건가요?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진짜 괜찮아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간짜장 그럼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데요? 싸드릴까요? 아니요. 불가사리는 다른 동화에서 자르겠습니다. 이번엔 아무르 불가사리로. 아,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안 잘려요. 얘네가 엄청나게 질기기 때문에. 아, 우와, 진짜 심하죠? 수족관 청소 안 한 냄새. 물비린내 같은 게 좀 많이 나고 한 3시간만 있으면 부패한 냄새가 날 것 같습니다. 아사! 아사! 딱 소고기 들어가는 그 정도의 사이즈로 지금 잘라주시네요. 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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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제 볶아주나요, 요거를? 야채를 먼저 또 다져야 되는데. 파를 좀 썰어줄게요. 라삭! 과연 양파는 어떤 억양으로 서실지 기대됩니다. 라삭! 평소에 하시는 레시피에서 그대로 불가사리만 들어가요. 네네.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다시. 와야! 안 깨졌네? 다이야! 징용이 넣어주고 일단은 생강을 들어가라? 원래 야채랑 고기랑 저는 다 넣어서 볶는데 네. 이거는 먼저 불가사리를 볶아야 될 것 같아요. 냄새 때문에 들어가라? 이야. 오, 여기 손에서 입에 들어가는 식감이 느껴져요. 이거 완전 돌멩이 같은데? 이 아무르 불가사리가 모래 식감이 굉장히 강해요. 아까 말씀해 주셨으면 반대로 할 텐데. 우와, 진짜 많이 튄다. 아니, 수분이 많아가지고 제 인상을 쓰고 싶어서 쓰는 건 아니고. 아, 그럼요. 센 척 하셔야 되니까. 아니요. 약해 보일 것 같은데. 다시마를 넣어주고. 이거는 뭐예요? 춘장입니다. 아, 춘장. 춘장은 한 스푼만 들어갈게요. 알겠습니다. 설탕은 많이 넣겠습니다. 많이 넣는 이유가 있나요? 짜장면은 설탕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 알겠습니다. 원래는 안 들어가는데. 후추. 마지막에 램기름 넣어줘야 돼요. 램기름. 저 없어도 되겠네요. 혼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가지 마세요. 끝입니다. 끝인가요? 네네. 면 제가 아까 삶아놨거든요. 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무르 불가사리 간짜장 완성됐습니다. 자, 이것도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비벼. 되게 맛있어 보인다. 야, 이게 면만 이렇게 딱 하면은 아무르 불가사리가 딸려오지 않네요. 여기서 이제 찾아야 돼. 우와, 씨. 고기. 겉모습은 고기인데, 와, 씨. 자, 오케이. 저 요 정도, 3점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불가사리를 먼저 골라.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 너무 작지 않아요, 사장님? 아까 전에 제가 엄청 노력해서 썰었거든요. 일단은 저는 불가사리만 먹어보겠습니다. 아, 먼저? 네. 같이 드시죠. 초마르! 괜찮은데? 너무 맛있는데요? 아, 근데 와.
바뀌려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비유가 되게 약하시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먹었던 아무리 불가사리 중에는 최고입니다. 지금 모래 그것도 볶으면서 얘들이 떨어져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오히려 아까 별 불가사리가 훨씬 더 많이 느꼈지 지금 그렇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아, 그건 진짜 괜찮은데? 이거 저는 비린향 하나도 안 나요. 짜장면이 맛있네요. 자, 한번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입 닦으려고. 고기 대신이 아니라 예를 들어 불가사리를 넣고 나갔어요 손님한테. 그럼 저는 컴플레인이 들어올 정도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처음에 딱 먹었을 때는 뭔가 바삭한 느낌인데 점점 비린맛이 나나요? 저는 비린맛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럼 이 젊게 났나요? 이게 났나요? 저는 그 젊거. 저는 이게 나아요. 진짜 짜장 맛있는데? 불가사리 찾으셔야죠. 아, 여기 큰 거 있습니다. 추베라? 와, 얘 진짜 크다. 얘 개 크다. 추베! 식감이 너무 잘 어울려요. 처음에 그 바스락거리는 식감이랑. 자, 여러분 근데 또 다른 관중분이 한번 오셨는데 친구분이라고 합니다. 한번 드셔보시겠다고. 그것만 딱 한번 드셔보세요. 추베를 많이 해주시네요. 추베를? 친구분들이 다 왜 이래? 엄청 바삭거려요. 바삭거리죠? 오래 뭉쳐놓은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비린 맛이 하나도 안 나. 맛있는데? 맛있어요? 친구가 좀 이상한 것 같네요. 추베르? 요거를 판매를 한다면 사 드실 것 같나요? 맛있는 돼지고기가 있겠죠? 이번에는 불가사리 꼬리찜 모듬으로 가겠습니다. 모듬으로. 원래는 그냥 물에다 삶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그래서 냄새가 좀 날까봐. 네. 생강 하나랑 후추랑 이렇게 해서 끓여서 냄새를 좀 잡는 거군요. 네네. 산초. 아, 들어가라. 제가 저번에 20분 정도 삶았었거든요. 그럼 저희도 20분 그 정도 삶으면은 익을 거는 다 익습니다. 들어가라. 자, 이렇게 20분 정도 팔팔 끓여주도록 할게요. 20분 있다 만나요. 자, 여러분 20분 다 됐습니다. 우와, 짱돌이네요 이거. 더 딱딱해졌죠? 네. 이야. Yeah. 비린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자, 이렇게 다 됐습니다. 여기에 후추를 이빨에 올리겠습니다. 오~ 여기 소스를 이렇게 뿌려서. 소스만 뿌려도 맛있어 보이는데요? 완성. 끝이에요? 네. 개 롯됐네요? 네. 야, 이게 끝이라니. 당황했습니다. 아우씨, 물이 나오네요. 네. 와, 이건 큰일 났다. 많이 잡아오셨네. 우와, 꼭 먹어야 되죠. 그럼요.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드실까요? 네. 아무르 불가사리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요거를 한 번에 넣고 씹어 먹어야 될지 걔 다리 먹듯이 쪽쪽 빨아서 먹어야 될지 두 가지 다 해보시죠. 어떤 거부터 갈까요? 뭐가 더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쭉쭉 빠는 거. 알겠습니다. 주발. 자, 먹어보시죠. 괜찮은데? 오, 맛있는데요? 싱싱한 걸 잡아오셨네. 걔 내장 같은데? 걔 내장 맛이에요, 진짜. 이게 근데 제가 삶아서 먹어봤거든요. 네. 저는 그때 다 개워냈어요. 소스랑 요거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별부가사리 먹어봐야죠. 네. 초벨! 이게 나, 이게 나. 전 이게 아닌데? 너무, 너무 비려요. 너무 비리고, 너무 쓰고, 지금 올라오시는 거. 못 씹을 것 같아요. 그럼 둘 중에 뭐를 씹어 먹어볼까요? 아무르 불가사리. 알겠습니다. 초베름. 추베름. 죄송합니다. 너무 쓰다. 처음에 내장 맛은 나쁘지 않아요. 모래 씹힌 게 훨씬 세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술 엄청 많이 먹고 그 다음날 이거 생각보다 약하시네요. 그 오바이트 참는 느낌이에요. 전 삼켰습니다. 아. 전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약하시네요. 무슨 맛이요? 록 같은 맛. 그럼 별부가사리 한번 해보실까요? 아, 또 먹어요? 마지막. 짠. 마지막입니다. 초베름. 참 식감은 좋은데, 이거. 아니, 이거 아니에요? 나는 이게 괜찮아. 그래. 저는 이게 진짜. 와, 괜찮아요? 이게 리발이 안 돼요, 그냥. 그치. 이게 재밌게 하고 싶은데, 힘들어요. 저는 이게 나아요, 근데. 저는 아무르 불가사리 훨씬 낫습니다. 이거 휴식이 필요하다고. 진짜. 네. 휴식 알리미트네요. 네. 이게 왜 그래요? 맥박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가 너무 세다고. 상쉬셨어요?
저는 아무르 불가사리가 훨씬 낫습니다. 모래식감은 아무르 불가사리가 훨씬 더 센데 별불가사리는 저는 그 안에 나오는 그 향이 별불가사리보다 아무르 불가사리가 훨씬 더 깔끔한 것 같아요. 별불가사리는 너무 비린맛이 좀 세다고. 저는 별불가사리 비린맛을 1도 못 느끼겠고 저 개 내장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먹어봤는데 우리 셰프애들 좀 지원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동양관 홍보나 이런 소개 좀 제대로 딱 해주시고 동양관 출발! 아 맞다 잠깐만 저 뒤에 청중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와보세요. 아까 그 여성분 한분 네. 계셨는데 굉장히 센스 있으셨던 한 분이 계신데 친구분이라고 합니다. 한 입에 드실 건가요? 네. 어, 역시 아 역시 출발! 응? 맛있는데? 괜찮아요? 맛있어요? 맛있는데? 맛있어요? 비린맛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면 이거 주황색 한번 드셔보세요. 장인어른 버섯 주배! 아, 뭐 하는 분이야? 눈만 가리면 되나 보자, 이거? 아, 이게 더 그렇구나. 난 아니지?